안녕하세요, 상은무입니다. 오늘은 우엉 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. 우엉은 제가 지금 깎다가 이렇게 놔뒀는데요. 이거를 우선 한입 크기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. 이거는 6분분에 주셔가지고 한 1.5cm 정도 한 개씩 그냥 잡수기 좋게 잘라주시고요. 드시기 좋은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한입 크기로요. 600g이고요. 또 집에서 또 혹시 양을 가늠하기 힘드시면 이런 대접 있죠. 대접으로는 한 두 대접 되겠습니다. 물 끓으면은요 식초를 넣고 식초물에다가 우엉 삶는 거 보셨죠? 자, 식초 한 스푼 넣고요. 오래 삶으면 맛이 없거든요. 우엉의 향이 좀 살아나야 되니까 썰어 두었다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나 좀 붉은색으로 변한 부분 있죠.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고게 좀 하얘지거든요. 그러면 바로 꺼내겠습니다. 우엉이 끓진 않았습니다. 끓어오르진 않았고 우엉을 넣고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지금 이 안에서 따뜻한 물에서 계속 우엉이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. 끓진 않았는데 끓기 바로 직전이고요. 바로 끓기 직전에 건져내겠습니다. 우엉은 익힌 게 아니죠. 이렇게 건져내겠습니다. 우엉 양념을 할 텐데요. 600g이니까 두 대집 정도 김치 담을 때 양이 작은 거는 찹쌀풀이나 밀가루풀 끓이는 거 생략하셔도 됩니다. 우리가 겉절이 양념하듯이 양념해서 그냥 버물러 놔도 되거든요. 저는 먼저 고춧가루를요. 세 스푼으로요. 생수입니다. 생수를 하나 넣고 찹쌀풀 끓이는 과정을 생략하려면은 이렇게 고춧가루를 조금 불려놔야 됩니다. 불려놓고 다른 양념 준비를 할게요. 고춧가루는 아까 이렇게 불려놨고요. 대파 있으시면 큰 거면 한 뿌리고요. 요거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. 요거를 저는 세 뿌리 했습니다. 이거를 좀 잘라주겠습니다. 이렇게 좀 송송 썰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당근 있으시면 조금만 넣을게요. 당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. 양파 한 개 넣을게요. 중요한 건 우엉이고요.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집에 있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셔도 돼요.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.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괜찮거든요. 자, 액젓을 두 스푼 넣고요. 자, 마늘 다진 것도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또 다른 거랑 다르게 또 진간장이 좀 들어가는데요. 자,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자, 물엿 하나. 물엿 두 스푼 들어갑니다. 자, 참치액 있으시면 한 스푼 넣어줄게요. 또 여기에 들어가면 감칠맛 나죠. 이제 소금을 더 넣으시면 되는데요. 간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짭짤해야 돼요. 이걸로 간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. 이렇게 소금물 조금만 쓰시면 돼요. 이게 김치가 너무 싱거우면은 좀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약간 양념은 짭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양념을 버무려줍니다. 우엉 김치는 그렇게 물이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. 이렇게 꼭꼭 눌러 드셨다가 쓰시면 돼요. 여기다 통깨만 조금 마지막에 한 스푼 정도 넣고 뿌려줄게요. 이렇게 조금 담으실 때는 이제 잡쌀풀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혹시 양이 굉장히 많거나 하면 잡쌀풀 좀 하셔가시면 됩니다.
자, 이렇게 온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국에서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. 저는 이제껏 살면서 조그마한 눈깔 사탕 한 개도 경품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. 유튜브 하면서 경품이라는 거 딱 두 번 받아봤습니다. 첫 번째가 인생 로또님한테서 스타벅스 커피 그거 당첨돼서 한번 받아보고요. 시애틀 아시죠?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. 시애틀에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드림키키님의 경품 이벤트에 제가 참가했는데요. 182명 중에서 제가 뽑혔습니다.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요. 제가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택배를요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대기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 주소 있죠? 이거를 꼭 뜯어서 버려 따로 버리고요. 택배 박스에 내 정보를 남겨놓지 마세요. 너무 좋은 거.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선물 주시기로 한 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걸 넣어주셨네요. 아무래도 제가 요리를 하니까 드림키키님이 저한테 맞춰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겁니다. 이게요. 저도 이거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. 주방기구를 보내주셨네요. 많이 봤거든요. 이게 파 같은 거 이런 거 있죠. 한꺼번에 이렇게 싹둑 자르기 좋은 것, 찌그러기 걸렸을 때 이렇게 싹 빼내는 것, 이거 너무 좋은데요. 그리고 또 이 아보카도 자르는 건가 봐요. 여기 아보카도 그림이 있네요. 이것도 한번 또 잘라볼까요? 아보카도를요 잘라서 긁어내면은 모양대로 편설기가 돼서 나오나 봐요. 아보카도를 이렇게 짓이기는 데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감자 으깨는 데 써도 될 것 같고요. 다른 거 이렇게 으깨실 때 써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워요. 이런 것도 주시고 이렇게 엽서에다가요 예쁜 글씨로 인사도 해주셨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오븐 장갑. 실리콘 오븐 장갑인데요. 와, 이거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 시골에서 아카시아 나무, 가시나무 있잖아요. 군불 뗄 때 이런 장갑 끼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뚝뚝 끊어서 집어넣는 거 봤거든요. 너무 고마워요, 드림키키님. 그리고 또 있는데. 아니, 스타벅스 컵이네요. 아, 이 비싼 스타벅스 컵은 다 비싸잖아요. 그것도 미국 현지에서. 아, 너무 고마워요, 드림키키님.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. 와, 너 깜짝 놀랐잖아요. 원래 이렇게 아무래도 드림키키님이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아, 맞춤형으로 선물 주시는가 봐요. 자, 이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쓰고 계란 풀어먹고 아보카도 잘라먹고 카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.